시간 뒤에 진실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진실 파워 10 시간입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를 앞두고 소득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었는데요. 미국 3대 지수 1%대 상승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상승 기조를 이어받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고요.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시장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4거래일 만에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는 0.69%가량 오르면서 2469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 대형주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0.8%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775포인트 선과 778포인트 선 사이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가량을 매수했는데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는 소폭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45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전자, 운수, 장비, 제조업 쪽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는데 특이한 점은요. 금융투자가 10거래일 만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나 홀로 힘겹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렇게 순매도세가 크지는 않다는 점, 100억 원가량의 소폭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습니다. 개별 종목의 차별화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증시 파워 10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시 파워 10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열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을 시작으로 성광밴드, 롯데제과, 비스토스, 아프리카TV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윤여민 FP의 종목은 PI 첨단 소재, 이오테크닉스, 가온칩스, 청담글로벌, SK D&D.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 중에 궁금하신 점 지금부터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팀장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네. 롯데 관광 개발이고요.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챗GPT라든지 AI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최근 롯데 관광개발이 전고점 부근이 15,000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소식은 일단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카지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재개 이런 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제주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사증을 정부에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관광 수익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우회적으로 이제 일본이란지 동남아 쪽만 이렇게 유치를 했었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매출이 4분기에만 한 20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에서 100%도 성장인데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되게서 이게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라면 매출로 잡히게 된다라면은 더 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영입을 할 거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윤여민 FPA 종목입니다. PI 첨단 소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PI 첨단 소재 제가 볼 때 뭐 실적적인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뭐 119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치를 좀 부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전방 수요에 대한 약화도 좀 있었고요. 여기다 또 이제 폭스콘 이제 공장의 어떤 생산 차질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좀 견조했던 지금 방열 시트용 매출액도 좀 사실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좀 눈높이가 좀 낮아졌던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기대치를 좀 부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좀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좀 선방했던 효과는 제가 볼 때 드라마틱컬하게 올해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그 적자 폭에서 터닝하는 데는 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중국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정도부터는 지금 중국 경기의 어떤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스마트폰 수요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 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대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좀 같이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성광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설명 좀 드리면은.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LA 인근의 그 롱비치 송유관 사고 발생 소식 때문에 일단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쪽 매출, 그러니까 북미 쪽 매출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최근에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강세가 시간차를 두고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운반선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흑자 수주가 2021년도 중반기 이후에 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건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18개월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가 올해부터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뭐 삼성중공업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사 접수들 같은 경우도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뭐 엘보라니 T 같은 배관용 자재를 조선 3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 수주였던 낙수 효과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지지받았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집니다. 241선을 지지받았다라는 것들은 일단 이 화면을 보시는 이 하늘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지받았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장기 추세, 장기 성장성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21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또 상승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조선주의 수주 기대감이 이제는 조선 기자재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FP의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선단 공정에 쓰이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한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첨단화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지금 AI 반도체 관련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좀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4,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84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에 대한 둔화 뭐 계속해서 작년부터 일어났었고요. 이제 올 하반기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 좀 업황이 좀 빠른 터닝 업데이트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올해 제가 볼 때 지금 일어나는 좀 성적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의 우려 대비는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후공정 쪽, 특히 이제 PCB 쪽에서 어떤 투자는 여전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장비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2차 전지에서 뭐 디스플레이 산업까지도 지금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매출의 어떤 다변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 동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는 특히 이제 그루밍 관련돼서도 신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올해 내년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에 이어서 롯데 제과. 네. 네. 일부러 이어서 안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언급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어서 네. 안 했고요. 롯데제과가 네. 이제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빵까지 다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간식거리 이제 간식 물가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롯데제과는 개인적으로 양은 작아지고 가격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간식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뭐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악재지만은. 제품 가격 인상하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 영업이익 어떤 개선 효과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호재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 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든지 러시아 쪽 같은 경우도 해외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한류 열풍 속에서 이제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외 쪽에 어떤 매출적 다변화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오리안의 초코파이 성공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가능성 좀 본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 러시아 쪽으로 올해 사업 추진을 하게 되고 이제 또 북미라든지 서유럽 쪽으로도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은 가격 인상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 매출자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뭐 4조 매출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뭐 앞으로 5조, 6조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내 뭐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제과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념 FB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좀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네. 어제부터 좀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죠. 디자인 하우스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제 칩 설계 전문인 팹리스사에서 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AI 반도체가 좀 급부상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클라우드 같은 수요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D램 이제 낸드웨이 비해서 좀 더 고성능이 좀 필요한 좀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 뭐 팹리스 87% 정도 고객사를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가 수행했던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공정 관련돼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레퍼런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뭐 작년 기준에서 200건이 넘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을 확대하려는 모습. 이제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장의 확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하이엔드 공정을 좀 가능해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좀 더 갈고 닦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좀 투자 포인트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고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비스토스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600억 원대 기업입니다. 좀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좀 밴드까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급등락 나오고 있고요. 네. 우려하셨던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급등락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1차 좀 마무리되는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의료법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의료 쪽 같은 경우 이제 비대면 진료 본격화된 얘기도 있는데 지금 2월달 임시국회에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이제 디지털 가상 자산법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이어서 아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은 그래도 주가를 좀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 필수 개설과 그리고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여기 된 수혜가 비스토스가 나오게 되면서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일 날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화면 보신 바 같이 어쨌든 이 갭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갭을 이제 소멸 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갭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세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조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필수 개설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차트 일부러 마지막에 좀 시간 끄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비스토스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유의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유념 FP의 종목입니다. 청담 글로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국 관련된 뭐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비자 관련된 부분들 뭐 지난주 말부터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커머스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뷰티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커머스 솔루션 좀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뭐 고객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조말론부터 시작해서 에스트로더, 설화수 같은 좀 120여 개국의 좀 다양한 어떤 이제 고객을 좀 파트너로서 좀 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좀 중국향으로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징동닷컴의 국내 유일한 1차 벤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2위의 이커머스 플랫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향의 어떤 소비 분명히 이제 살아나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 123%를 좀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급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200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올해도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주가 하락이 있었다가 일단 7만 5천 원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주가에 대한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뭐 2021년도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또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플랫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제 이용자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 이용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정체 현상이 그러니까 실적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꺾인 게 아니라 정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어떤 주가가 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체된 실적이 좀 타겟을 해야 되는데 이 타겟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어쨌든 베트남 진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 국영방송과 국영방송의 자회사와 또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상반기 중으로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 런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한류 영향이
한류 영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봐지는데, 어쨌든 국내 하천 정체된 매출을 해외 진출을 통해서 타결하는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롯데제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런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태국이라든지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직접 진출 시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서 바닥 탈출 여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DB 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은 12만 원대의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념인 FP의 종목입니다. SK D&D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암울했습니다. 지금 연간 영업이 64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 이상 좀 빠진 수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에 뭐 제주 조선 호텔 매각 등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뭐 인식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부동산의 기저효과가 좀 2021년을 잡히다 보니까 2022년이 상대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관련해서 좀 줄어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주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 제가 볼 땐 주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출 반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적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영업이익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이제 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 좀 음성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에, 여기 또 ESS 관련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올해에 대한 실적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장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3기가와치 규모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EPC 관련돼서도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수익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부동산 관련돼서 뭐 개발, 운영, 매각 같은 간접 투자 수익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영업 수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D&D까지 해서 총 10가지 종목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CPI 발표를 앞두고 뉴욕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4% 오른 2462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3% 오름세를 보이면서 774포인트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B증권이 올해 말까지 전장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달할 거라는 이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21년도에는 60조 원, 22년도에는 80조 원을 기록했었는데 예상대로 100조 원을 기록하게 된다면 LG전자는 연평균 20조 원의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KB증권은 또 올해 영업이익이 1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실적은 이번 분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오늘장에서 현재 4.9% 넘게 오르면서 1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단 하루만을 제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을 추진합니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에 상장이 폐지된 바 있었는데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화 거래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수 국내 거래소의 상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장을 신청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았던 고팍스 거래소와 그리고 상장 폐지를 결정했던 다른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메이드 측은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상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재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과 또 폐지 3개월 만에 결과를 뒤집는 것은 거래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를 비롯한 위메이드 그룹주는 어제 시장의 거래에서부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주가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계열사 3개 모두 이렇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위메이드 맥스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7%가량 오르면서 1,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를 준비했는데요. 위메이드가 재상장 추진으로 강세를 보였다면 지어소프트는 반대로 오아시스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결과 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회사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어제 상장을 철회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어소프트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이 오아시스의 지분을 55% 넘게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요. 오아시스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는 25% 넘게 상승을 한 바 있었고요. 흥행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9일에는 14%가량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식에는 이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 오늘장에서 현재 15%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9,44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0가지 종목에 대한 릴레이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KCT, GS 리테일, 핑거, 심텍, T3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모두 공개가 됐고요. 윤여명 FP의 종목은 소카와 하나 머티리얼즈, 두산 밥캣, 스튜디오 드래곤, 상신 EDP 총 2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목명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CT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CBDC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KCT가 지금 조금씩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CBDC 관련해서 해외쪽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제수단 도입을 위해서 CBDC 실험 착수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상자산이라든지 NFT라든지 이쪽으로 UAE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도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CBDC 관련돼서 그러니까 토큰 증권에 이어서 CBDC 관련된 경우에도 테마가 추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복형 금감원장 인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섭다라는 그 인상을 좀 봤는데 이분께서 이제 또 뭘 하냐면 코인에 대한 어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어째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어떤 규율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성을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CBDC가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성을 따지게 된다라면은 뭐 토큰 증권이라든지 CBDC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CBDC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동안은 전자 금융사업부인가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산사업부인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사업부로 바꿨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 땡! 알겠습니다. 캐시티까지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유념 FP의 종목입니다. 소카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소카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작년에 제가 볼 때는 가동률이 뭐 37%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좀 달성했다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3,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9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좀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4,1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2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가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27% 이상 좀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플랫폼을 좀 기반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일반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렌터카가 좀 주력이죠. 근데 이런 일반 렌터카 같은 경우는 대당 매출액이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 월 평균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소카 같은 경우는 대당 월 평균 금액이 지금 18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뭐 3배가 넘는 좀 수익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에 지금 차량 관리랜드 유지 기능까지 좀 내재하면서 비용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수요 예측을 하고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등 거의 이제 일반 렌트카보다는 거의 일반 렌트카를 뛰어넘는 좀 렌트카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일반 렌트카와 좀 차별화된 주가의 흐름뿐만 아니라 실적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조금은 전환을 하면서 이제 우회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상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세는 분명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 수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정태근 팀장의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네. GS 리테일이네요. 네, 오늘 네. 유통주가, 내수주가 좀 두 개뿐이군요. 일단 GS 리테일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나들이 하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제 노마스크가 진행이 되고. 거리두기 해제, 노마스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백화점이지 백화점 편의점 포함한 유통업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 같은 유통업체 매출이 8.9%가 늘었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 10%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수치가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이것을 GS 리테일만 제한해서 보게 되면은 GS 리테일이 편의점 부분의 영업이익이 432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게 전년 대비 46%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지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편의점 매출은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있는 이 편의점 매출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도 좋아야 되는데 GS 리테일만 현재 주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라지 호텔 같은 비편의점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적자 부분은 이제 적자를 덜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BGF 리테일과는 상대적으로 좀 차별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들이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이에 대해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GS 리테일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윤여민 FP의 종목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좀 작년에 실적 그래도 좀 저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21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전동기 대비해서 7% 상승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좀 분기별로 조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을 좀 더 초점 맞추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좀 성장의 키는 좀 SIC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2015년부터 제가 볼 때는 제품 개발을 했고, 거의 2017년부터 지금 양산 라인을 구축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미세와 뭐 고단화 회로, 사실 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반도체와 좀 많이 연결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고객사가 좀 많이 확대되는 부분들, 또 이제 제품 개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과거와 달리 지금 이제 이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서 매출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 시각 장비사의 어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공정 내 인구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수직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올해 실적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까지도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의 종목 핑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토큰 증권의 몇 그 수혜가 되는 종목은 저는 소록션하고 이제 핑거 좀 합치고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소록션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핑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토큰 증권 거래하시는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증권형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큰 증권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품 중개업,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민간 쪽 같은 게 상품 중개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도권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인가요? 이걸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증권사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온증권이란지 미래증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현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투자증권이란지 KB증권 같은 경우도 자체 거래 플랫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플랫폼을 만들 건데 어쨌든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핑거가 이 플랫폼 구축을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가이드 나왔죠 나가게 되고 이제 디지털 가상 자산법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구축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핑거라는 기업이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조정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선 아래 주가 놓여 있는 상황인데 조금 느긋하게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이하 매수를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유니온 FP의 종목입니다. 두산 밥켓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건설기계 쪽에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좀 소식입니다만, 뭐, 트리케 지진,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또 테마로도 여길 수 있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 실적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작년 실적 뭐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만 띄워놓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좀 성장한 모습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에 좀 산업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4% 이상 좀 성장을 하는 모습. 결국 이런 부분들이 호실적으로 내는데 충분한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가이던스를 잡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지 못하지만 좀 두 가지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개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여기 또 이제 포터블 파워까지도 회복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도 작년 실적 못지않게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버행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부분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종목 심텍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IT 종목을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 네. 일단 어쨌든 최근에 이 미국
이슈에 미국 증시 이슈에 따라서 자꾸 시장이 오락가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방향성이 안 나오고 하이닝스도 이제 상승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DDR5 같은 경우도 PC DRAM 쪽으로 어쨌든 이 채택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AI라는 챗GPT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그 3세대 HBM DRAM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 GPU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HBM DRAM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RAM 업황에 대한 어떤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사파이어 래피지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HBM DRAM이라든지, 그리고 PC용 DRAM이라든지, 그리고 서버용 DRAM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또 가격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9월 달에 나왔었던 이제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대로 현재 시나리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디램이 바닥을 다질 것이고 2분기부터 돌아설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IT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디램이 필요한 메모리 모듈 PCB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수혜주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텍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IT 관련 기업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상단에 2800까지 좀 제시를 하면서 반도체 비중 확대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니온 FP의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나눠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좀 힘든 종목이라 말씀드릴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실망감을 주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9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1% 이상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뭐 글로벌 OTT 채널, 뭐 오리지널 이제 컨텐츠 판매가 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같은 좀 일회용 비용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이제 찬찬히 뜯어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죠. 더 글로리, 그 다음에 셀러브리티, 그 다음에 더 빅도어, 프라지 같은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국지간 드라마들이 제가 볼 때 매출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드라마가 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역별로 봤을 때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애플 TV, 아마존 같은 지금 글로벌 OTT 쪽으로는 해외 비중 상당히 확대되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이 글로벌 OTT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좀 프리미엄 IP를 좀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매력적인 좀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주긴 합니다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마지막 종목 T3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생소한 종목인데 네, 맞아요. 차트가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할 것 같다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전 이 게임을 안 해봤는데 리듬댄스 네. 게임이라는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재밌죠.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네. 그렇구나. 네. 이용자가 계셨네요. 전혀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매출이 1조 5천억 될 정도로 상당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입자도 7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 쪽 인구를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뭐 7억 명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영업이익도 한 14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2021년 대비해서 53%가 넘는 또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오디션이었던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요 종목도 앞으로 부각이 된다라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 일단 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하고 베트남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인도라든지 러시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국가 진출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매출처 다변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개발했는데 지금 또 이제 VR이라든지 AR 게임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게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3까지 들어봤고요. 윤여민 FP의 마지막 종목인 상신 EDP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 SDI 좀 매출이 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삼성 SDI 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삼성 SDI의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과 10년간 40조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특히 이제 스탈렌티스 이후에 지금 GM이라든지 볼보 쪽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런 좀 매출에 대한 다변화, 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헝가리 2공장이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목표로 해서 양산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을 좀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 S에 상당히 좀 주목되는 좀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GM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동사도 분명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법인을 설립을 좀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 원통형 배터리 채택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쪽에서 한번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20가지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팀장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탑픽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T3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조금 완만하게 참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안정적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1940원에서 일단 2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2020원 정도인데 네. 뭐 25원 정도면 충분히 2000원까지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87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3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윤여민 FP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상신 EDP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네. 일반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2차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차트도 보게 되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좀 돌파 매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림목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지금도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표가는 2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신 EDP 신고가까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니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고요. 사실 요즘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최근에 너무 많이 사서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조금 외국인이 지금 매도랑 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포지션을 취할 것 같은지, 또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팀장님의 의견 잠깐 짧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한 8조 정도 샀거든요. 맞아요. 8조가 많이 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전 더 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단지 예를 들어서 매수 규모가 조금 주춤해졌고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금융투자 섹터와 투신 쪽에서 합쳐서 2조 8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연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작년 9월 달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윤여민 FP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CPI 지표가 좀 발표되기 전에 약간 맞아요. 좀 관망세를 좀 가는 부분들, 여기에 또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발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좀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1월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월에 좀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시장을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러한 눌림목을 잘 이용을 해서 돌파 매매 형식으로 해서 저는 수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월에 매수를 하시고 3월에 매도를 하는 좀 그러한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월이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모아가고 3월에 수익 실현하는 게 좀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지수의 상방에 조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선정하시나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 현명한 투자 전략 이데일리 TV와 함께 세우시면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